아니 오늘 이렇게 대백제죠 사비궁 이렇게 달빛 콘서트 다경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뭐 좋은 거 먹었어요? 몸청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와, 가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좋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호응이 좋으면 제가 두 곡, 세 곡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호응에 따라 제가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예쁘다!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예쁘다는 말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 아, 근데 부여 친구들이 파이팅이 있네. 너무 좋다. 제가 부여 다음에 꼭 또 오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운을 제가 오늘 다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즐기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데 가면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입에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죄송해요. 가끔 이렇게 벌레가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야 돼요. 네, 모르는 척 해주세요. 뭐가 들어왔길래 뭔가 있네. 단백질이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 곡으로 신나는 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할 거예요. 다음 곡은 오라버니. 다음 곡은 제가 부여로 열차를 여러분들께 좀 탑승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여를 열차 타고 탑승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열차 타고 한번 부여로 떠나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앵콜. 아, 앵콜. 네,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용돈 줬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뭐라고? 아, 장난이고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앵콜을 원하시니까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신나는 곡, 이거보다 조금 더 신나는 곡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하, 너무 좋아요. 뒤에 분들도 놀 준비 되셨죠? 네, 서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곡을 듣고 댄스를 쳐도 되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이렇게 속으로 앉아서 댄스를 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보세요 혹시? 아니요. 안 봐요? 엄마가 봐요. 이제부터 좀 봐주세요. 네. 좋아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제가 이제 고정이 돼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감초 역할로 힌트걸로 잠깐 노래를 불렀었던 좋습니다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쉽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소리 크게 한번 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언니들 나와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걱정했어요. 왜요? 주거 끝나고 여기 여학생들만 소리 지르고 여기 어른들이 이게 뭐지? 왜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아, 왜냐면 이 부여에 대백제전하면서 너무 많은 가수들을 본 거야. 그동안 근데 신인 가수가 얼굴을 잘 모르는 가수가 하나 왔는데 아, 열차를 타자 그러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신이 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눈이 동그랗어요. 너무 재밌죠? 앞으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야, 얘들 일단 세게 받았나 보네. 그렇지, 용돈을 얼마나 준 거야? 얘들아, 알았어. 공부를 그렇게 해, 공부를. 어? 미안합니다. 꽃대회라서.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잘했어. 우리 부모님도 알았어. 되게 창피했을 거야. 오늘 잘 즐기다 가세요.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또 이렇게 또 다경사랑 팬카페도 가입하고 앞자리에 부여요 좀? 아니요. 야, 뭐 잘못했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백조요 좀? 나 진짜 저기 뒤에서 들으면 이렇게 뭐 싸움 난 줄 알겠어요. 야, 백조요 좀 살벌하다. 와, 진짜. 저는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파이팅 있는 친구들은 처음 봤어요, 정말. 나는 여중생들이 이 정도로 거친 애들 처음 봤어. 애들이 거치고. 사포 같은 친구들이네요. 자, 전다영 씨 마지막 곡 들으실 텐데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무럭무럭 잘하는 겁니다. 우리 전다영 씨 앞으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가수한테는 따뜻한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경씨한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박수 한번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씨 수고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네, 네, 아, 좋았어요. 네, 기억할게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구 보려고 기다렸어요?